자, 이렇게 대략적인 프리미어의 화면을 봤는데요. 여기 프로젝트 창, 여기 모든 소스들이 들어오고, 여기 타임라인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작업하는 걸이 모니터 뷰에서 확인을 하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커서를 올려놓으면 그에 따른 설명을 볼수 있고. 자, 근데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모든 소스들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뭐 책상 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퀀스 파일, 즉 아무것도 없는 이 시퀀스 타임라인 하나 만들어 놨죠. 여기서 파일들을 불러와야지 여기 이제 타임라인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불려올 수 있는 종류의 파일들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죠. 프로젝트 파일들에서부터 뭐 퀵타임 뭐 각가지 코덱의 대부분의 이미지 사운드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스들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커서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MOV 파일의 크기 36.2MB, 그리고 길이는 17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 MOV 파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동영상 파일의 종류겠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많이 들을 때 음악 파일은 뭐예요? MP3가 되겠죠? 그렇게 뒤에 파일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 종류, 특히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종류마다 코덱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의 영상 파일들을 갖고 올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몇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라든지, 뭐, 그, 앞서 얘기한 코덱들이 좀 특이한 경우에는 편집을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프리미어나 여타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할수 없는 코덱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 동영상 컨버터라고, 뭐, 어떤 포털이든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컨버터들이 있어요. 이런 컨버터들이 있는 이유, 마, 많이 생, 그러니까 많이 있는 이유는, 본인들 디바이스 있죠? 휴대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패드 같은 경우에 들고 다니면서 볼 때, 그 기기들이 받아들이는 동영상의 코덱 종류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영상 컨버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것들은 전부 프리웨어예요. 프리웨어. 공짜. 프리웨어. 그래서 하나를 볼까요? 카카오 인버터를 한번 볼까요? 뭐, 여기 간단하죠? 간단하게 파일을 올리고, 변환 시작을 눌러주면 돼요. 변환은 어떻게 해주냐?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아예 기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죠? 이 기기가 받아들이는 동영상 포맷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 파일 변환을 직접 내가 아는 코덱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본건뭐 AVI가 있겠죠. AVI 안에도 DVX를 쓰냐, MPEG-4를 쓰냐, XBIT를 쓰느냐. 이건 대부분 편집이 안 되는 코덱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에서 설정해 주고 싶은 건 MOV예요. MOV. MPEG-4 AAC. 이렇게 하고, 비디오 레이트는 그냥 설정되어 있는 대로 두면 되고, 비디오 크기 조절하면 되고, 오디오는 설정되어 있고, 자, 어떤 동영상이든 이 포맷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기서 기기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서 보면 아이패드로 들어가고, 아이패드 초고화질 H.264가 있어요.
이건 MOV의 H.264죠. 자, 어디 적어놓든지 아세요. MOV의 H.264.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가장 각광받는 비디오 코덱이고, 용량도 가볍고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한다든가, 여러분들이 가볍게 갖고 다닐 땐 MOV 컨테이너 안에 비디오 코덱은 H.264. 이걸 어디 적어놓든 기억 걷어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MOV H.264 MOV 파일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려면 애플 사이트나 아니면 여타 사이트에서 퀵타임 코덱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리웨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잠깐 일시정지를 하든 해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MOV H.264 설정에서 파일을 변환하면 이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번 오늘은 파일, 여러분들 동영상을 임포트 시켜서 간단하게 편집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 파일에는 지금 시퀀스 1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맨 처음에 우리가 프리미어를 오픈했을 때 만들었던 거죠. 똑같아요. 여기 시퀀스, 여기 풀다운 메뉴를 잘 읽어보면 시퀀스 부분을 보면 시퀀스 세팅 들어가면 언제든지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이 시퀀스를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쵸? 16대 99, 30, 29.97, 30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1920, 108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적어두든 기억해두든 하세요. 1920, 1080. 이게 16대 9의 HD 영상의 기본 사이즈예요. 1024, 768, 뭐, 이것도 있지만, 1920, 1080이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에 대부분 돌아갈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이즈의 HD 가로 세로 포맷이에요. 어느 정도 1920, 1080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극장에서 상영해도 화질이 괜찮습니다. 물론 4K, 뭐, 5K, 7K 뭐 이렇게 더큰 크고 좋은 화면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만들지만 뭐 여러분들 단편을 제작한다든지 할 때는 1920, 1080 보통은 이 포맷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제를 제출할 때도 사이즈를 작게 내게 되겠지, 아니면 웹에 전시할 때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1920, 1080으로 영상을 제작하세요. 좋은 사이즈가 큰걸 줄이긴 쉽지만 사이즈가 작은 걸 크게 만드는 건 사실 없는 기술이에요. 뭐 여러 가지 미드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CCTV로 찍힌 걸막 열심히 연산을 해서 좋은 화질로 개선시키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배너로 쓰게 되던 뭐 동영상 극장에서 틀게 되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건1920, 1080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뭐 낮게 컨버터에서 그러니까 좀 작게 컨버팅을 할 수도 있고 더 작게 컨버팅을 할 수도 있고 작은 걸 크게 하면은 화소들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주고 1920, 1080이라는 이 사이즈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가장 좋은 화질로 찍으면 아마 이 사이즈, 대부분 이 사이즈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로 나오고, 가로, 세로에 1인치 안에 있는 픽셀 수는 동영상은 대부분 72예요. 전에 뭐, 1학기 때 얘기했지만, 이미지들, 출력용 이미지들은 레졸루션 300 이상. 그렇죠. 300 이상으로 작업하고,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72.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 앞서 뭐 추천하는 책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어떤 책은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책들, 프리미엄 이런 프로그램 툴을 다루는 책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있으니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버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이건 CS6죠? CS6라고 해서 꼭 CS6 버전의 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같으니까 뭐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이런 책들을 하나씩 집에 구비하는 것도 좋지만 뭐 여유가 많이 부족하던가 내가 계속 이렇게 영상 작업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도서관에서 좀 버전이 낮은 책이더라도 뭐 프리미어 책을 하나 빌려놓고 보면서 같이 이 수업을 수강을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OCW 네 번째, 그러니까 4주차는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빌리고 앞서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그 소스들 촬영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촬영한 소스들을 한번 되짚어서 쭉 보고 머릿속에서 다시 스토리보드를 또 수정하기도 하고 직접 스토리보드를 수정하기도 하고 보충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직접적인 편집 기술에 대해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